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막 바람도 좋고요. 햇살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아주 안성맞춤으로 24도 정도 됩니다. 오늘 문을 열어놨더니. 그래서 아주 그냥 전형적인 봄 날씨입니다. 예, 어제는요,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제 베란가 여동생이, 철원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베란가 이제 아침에 가자 그래서 아주 급하게 여행을 당일치기를 여행을 떠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 아주 소박한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 풍경이 있는 다육농원이라고요. 철원을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다 가족들하고 여행을 했다가 이제 엄마가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휠체어 끌고 이렇게 이제 다녀서 뭐 여행은 그냥 저하고 말씀만 나누고 다른 일행은 다른 가족들은 이제 조금 조금씩 걷고 이렇게 다 왔거든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제 김치찌개 불고기 먹고 그런 시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계획해서 가는 여행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팅으로 번개팅이죠. 그래서 베란가 가는 그 여행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당일치기여도 가는 길에 오는 길이죠, 여러분. 오는 길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한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제가 갔던 풍경 있는 다육농원을 들렀다 왔어요. 그 주변을 항상 갔던 곳에 또 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급하게 가고 문 닫을 시간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몇 아이, 저희 집에 없는 아이, 그동안 이제 다른 분들이 자랑했던 다육인데 저희 집에 없는 다육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로즈웨이 여러분, 쌍둥이인데 너무 예쁘죠. 아무래도 철원은 영하로 떨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빨갛고 예쁘죠. 근데 이제 요 빛깔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또 일교차가 심하지 않은 저희 집은 요 빛깔을 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쁠 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죠. 그래서 언박싱 할 때가 가장 예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색깔이 좀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라서 아이가 그렇게 상큼하게 이렇게 이런 빨간 물을 드리고보다는 이제 성장하면서 초록 녹빛으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즈라는 아이 예, 굉장히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로조. 예, 어제 제가 쇼트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담아서, 예, 두서없이 막 올렸거든요. 그래도 힐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조라는 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제가 예전에도 요 아이를 한번 동네에서 해피라는 아이거든요. 쌍두입니다. 제가 꼭 이렇게 쌍두를 데리고 오죠. 요 아이도 굉장히 예뻐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다육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고 또 약간 강원도 북부 전방 쪽이죠. 그래서 그런지 추워서 일교차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곱습니다. 그래서 요 해피라는 아이고 말 그대로 이제 이름도 예쁘고 해서 요 아이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로조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제가 항상 그 수수 꽃다리님 다육 TV 보면 요 홍등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자란 아이들은 가격이 좀 있어서 요걸 쑥 뽑아서 잎꽂이로 키우신 거를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혀 있죠. 그래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 홍등도 좋게 한 4.5cm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요 아이가 굉장히 예쁘고 또 어느 분께서는 또 이런 다육이를 잎꽂이로 잘 키우신 분을 봤습니다. 보신 게 아니고 예 봤는데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상큼하게 예쁜 홍등도 드디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잎꽂이로 상토 성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이 아이도 키우기 위해서는 상토 성분을 좀 많이 넣어서 제가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홍등도 제가 하나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걸 뽑아주셔서 쑥 뽑으셨어요. 어느 사장님이 씩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아이 예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쏘물딱쏘물딱 거렸더니 워낙 사람의 요거는 적심을 한 거네요.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손도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물락거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만지면 안 좋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경이 있는 다육농원의 마지막, 제가요, 이 핑클루비를요,
그 예전에 예전보다도 이제 완 초보 때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한 포트를 데리고 와서 심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물 관리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나 여름에는 단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잊고 이 아이를 그때 이제 주는 텀이라든지 물 주는 요령이 없어서 방법을 잘 몰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유 보낸 뒤에는 이제 제가 다시는 드리지 않겠다 그러고 더 이상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대육이고 완전 이 아이는 원로죠, 원로. 그 국민대육이에.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다육인데 아, 이 아이를 한번 다시 할까 말까 하다 계속 밀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고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아이도 하나 그냥 눈에 띄는 대로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워낙 다육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 때문에 오래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해서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만 이렇게 제가 집어온 거거든요. 그때 색감이 다 이런 붉은 빛감을 제가 예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 예쁘죠. 붉은 빛감으로.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풍경이 있는 다육 농원의 그 다육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으로 비켜놓고요. 아, 요 아이가 정말 이쁘죠. 메인으로 이렇게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다가 포천의 그 산정호수 다육농원도 이제 6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저는 이제 오면서 아, 여기 한번 들렸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억이 있는 곳이 산정호수 다육농원이죠. 저도 이제 거기를 한몇번 갔는데요. 영상도 담아보기도 했고. 요 원종 방울복랑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 굉장히 저렴해요. 예전에 제가요 그 초보 때 처음 그 다육을 시작할 때이 다육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다육이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 비싼가라고 했는데 이 다육도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핑장에서 방송사에서 그 어느 매니아분이 그걸 50만 원에 구입하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와, 저런 식물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고 이제 계속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가 이제 그 마니께서 오래 묵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적심한 거죠. 적심해도 그래도 가려주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살구 미인금도 있고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시네요. 안 키워봐서 워낙 까다롭다고도 하시고 또 영상에서는 이런 미인 종류가 굉장히 힘겹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제가 계속 밀었거든요. 도리어 또 와서 여러 시행착오도 작년에 하고 또 비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내리고 해서 계속 밀었는데 이번에 한번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괜찮죠? 깔끔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그 살구 미인금보다는 어떤가 그랬더니 그 아이보다 더 수월하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 아이 그대로 한번 잘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복랑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언박싱은 마치고요. 거리대 아이들 또 빼놓은 아이들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지 한번 그 아이들 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 또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소박하게 저희 집은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유는 자리도 그렇고 자리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겨운 곳이죠. 베란다는. 그래서 이렇게 소박한 언박싱을 하고요.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도 어떤지 한번 보고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리대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요,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8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28도로 올라가고, 습도도 이제 없죠. 며칠 전만 해도 비 오고 이래서 비 맞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 통통하고 투실투실합니다. 자리도 좀 많이 옮겼죠. 옮겨지고 아이들 자리 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이들 비 맞아서 그런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토실토실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살균제를 뿌려주고요. 여기에 흡비력의 비율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그런지 도리어 아이가 약흔이 좀 있습니다. 마커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일정한 비율이 어긋나면 아이들 도리어 살균제를 뿌려주고 도리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이도. 오로라죠, 여러분. 오로라도 약흔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약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거기에
지나치게 많이 뿌려져서 이렇게 약 흔적을 제가 남겼습니다. 아유,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도리어 제가 이렇게 피해를 줬습니다. 아, 이제 햇살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 이제 저기도 전부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제 비를 맞아서는 이제 통통하고 이제 아이들 급성장을 할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요, 아마 오늘처럼 바람 불면 또 2, 3일 내로 금방 마를 거예요. 금방 마르고 아이들 또 금방 물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언박싱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